북코스모스가 읽어보고 추천하는 이달의 책. 다가올 5년 미래 경제를 말한다. 유신익 지음, 메이트북스. 이 책은 여의도 금융가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글로벌 투자 전략가로 일하면서 탁월한 분석력과 예측 능력으로 유명한 유신익 박사의 첫 저서이다. 이 책은 미국의 정책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나아가 경제와 금융의 순환고리에 대해 현대화폐 이론을 기반으로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기존 경제 이론이 모두 무너진 상태에서 이 책은 향후 미국의 금융 및 통상 정책을 이해하는 데 최고의 지침서라 할 수 있다. 특히 세계 경제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에 더해 향후 대응 방안까지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오늘날 세계는 30년 동안 저금리를 유지해온 일본의 변화 가능성과 미국의 과다한 부채와 재정적자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등의 국제 경제 이슈, 그리고 국가 간 전쟁 같은 지정학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표면화되고 있다. 저자는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그 역사적 맥락을 소개하고 나아가 그것이 우리 경제와 나의 삶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처하는 자세까지 제시한다. 현대 사회는 투자를 통해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증가시키는 시대다. 따라서 경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후 현명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식을 팔아야 하나?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나? 집을 사야 하나? 등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할지에 대한 나만의 답이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결정 앞에서 불안해하는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다가올 5년 미래 경제를 말한다. 유신익 지음, 메이트북스.